모셔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유니스 입장해주세요. 자, 이제 대중분들께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 유니스 멤버들이 지금 이곳 무대에 입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멤버들 자리해 주시고요. 오늘 유니스를 보러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씩씩함을 담아서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우후. 자, 운전을 제가 혼자 했을 때보다 우리 유니스가 들어오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벚꽃놀이에 온 것 같다. 지금 진해에는 벚꽃이 피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 공연장 안에는 이렇게 우리 유니스라는 벚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우리 유니스 멤버들의 화사한 모습들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엘리샤 양부터 우리 와주신 기자님들께 개별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의 엠린 전사 같은 보컬 엘리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열정 아이콘 박유나입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리더 진현주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올라운드 막내 임성원입니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오버리액션 맡고 있는 코토코입니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고양이는 써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댕댕이 오유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인형 공주님 제디단카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제디단카 씨까지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아직은 뭔가 설렘과 떨림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멤버들의 눈빛인데 일단 우리 리더를 맡고 있는 현주 양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데뷔를 하는 날이 왔고 이곳 현장에 지금 본인 서 계신데요. 소감 어떠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현주입니다. 저희 유니스가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수의 꿈을 꾼 순간부터 유니버스 티켓에서 선의의 경쟁이 펼치던 순간 그리고 유니스로 선발되는 순간까지 제 머릿속에 많은 기억들이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유니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주신 사랑에 보답드릴 수 있게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윤하양이 우리 팀 이름이 유니스이잖아요. 유니스란 팀명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소개해드릴 시간 짧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 윤하입니다. 저희 유니스는 유엔아이 스토리의 약자로 유니버스에서 시작한 우리들의 스토리를 함께 펼쳐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이름처럼 앞으로 저희 유니스의 이야기를 가득 담은 무대와 노래들로 보답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유니스가 이제 써내려갈 이야기의 첫 시작 바로 오늘 쇼케이스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 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멤버들 이제 테이블 뒤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는 좀 경직이 됐다면 이제 무대 다 끝나고 나니까 조금은 더 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편하게 이제 앉아서 앨범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 나누고 또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현주양 무대 끝난 소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최초로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드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성실하나요? 끝나고 나니까 뭔가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던 게 세상에 공개되는 느낌이라서 되게 뿌듯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 또 리더도 만족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서원 양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많이 떨리진 않았어요? 어떻게 잘 끝난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떨린다기보다는 엄청 네. 설렜었는데요.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니까 정말 연습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보람을 느끼는 그런 무대였다고 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인 앨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이렇게 데뷔를 한 우리 8명의 소녀들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은데 어제 데뷔하기 전날에는 멤버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윤아양이 한번 소개해드려볼까요? 네, 유나입니다. 네, 데뷔 전인 어제 멤버들과 함께 모여서 유니스로 뭉친 만큼 정말 열심히 하자고 서로를 응원해줬는데요. 또 데뷔까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활동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유니스가. 네, 좋습니다. 아주 막 열심히란 단어에 대단한 감정을 표현해 주셨는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앨범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앨범 이름 위 유니스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현주영 해볼까요? 네, 유니스의 현주입니다.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위 유니스는요, 너와 나의 이야기, 너와 나의 시작을 테마로 8명의 색깔을 담아낸 앨범이고요. 타이틀곡 슈퍼문에 포함해 총 5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곡 한 곡 다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요, 한 번씩 꼭 들어와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우리 또 유니스의 리더인 만큼 굉장히 똑부러지는 멋진 대답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니스의 데뷔 앨범 위 유니스의 타이틀곡은 슈퍼우먼인데요. 타이틀곡 어떤 곡인지 이번에는 우리 코토코 형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의 코토코입니다. 타이틀곡 슈퍼우먼은 누구든지 원하면 스스로의 슈퍼우먼 될 수 있다는 내연의 곡인데요. 그러니까 유니스의 자신감이 있고 사랑스러운 밥을 담았습니다. 네, 자 우리 유니스의 사랑스러움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슈퍼우먼 이제 6시가 되면 굉장히 많은 대중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실 것 같다라는 예감이 조심스레 드는데요. 이 노래를 더 좋아하게 만들려면 요즘도 유행하는 챌린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타이틀곡 슈퍼우먼 챌린지 뭐 포인트 한 번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우리 나나 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유니스 나나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슈퍼우먼의 포인트 하면요, 후렴의 I got power라는 가사에 멈춰서 슈퍼맨처럼 이렇게 어깨랑 팔을 흔드는 동작인데요. 코토코 아이나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로 몇 분의 멤버들이 직접 앞으로 나오셔서 무대 가운데서 직접 이번 슈퍼우먼의 챌린지 구간을 보여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코토코 양과 윤아 양과 나나 양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멤버들이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네. I got power, take you under, 난 쫓아낼 점을 모르니 이 순간도 baby 보여줘 who I am. 아, 이런 느낌이에요. 저 약간 속도를 살짝 늦춰서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번 더. 좀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천천히 한 버전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Wow.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대표로 챌린지 구간을 보여주신 세 분의 멤버들 고생하셨고요.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저도 여러분 쇼케이스를 하면서 오늘 이 안무는 좀 따라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쉽고 간략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니스의 사랑스러움이 가득 담긴 곡 슈퍼우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수록곡들도 제가 아까 앞서서 살짝 소개는 해드렸는데 그 안에 경연곡들이 또 우리 유니스 8명의 버전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엘리시아 양이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엘리시아입니다. 유니버스 데뷔에서 선보였던 도파민과 구매선이라는 곡이 이번 데뷔 앨범에 함께 됐습니다. 유니스 버전으로 다시 녹음해줄 탄생했으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곡이 있는데요. 도파민과 꿈의 소녀라는 곡이 우리 유니스 8명의 버전으로 다시 들어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뭐 재미났던 일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요? 우리 윤하 양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유니스의 윤하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데뷔 앨범 프로모션이 오픈되는 날 멤버 모두가 거실에 모여서 함께 컨셉 포토가 공개되기만을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요. 12시가 땡 하자마자 저희가 함께 선물 사진들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뷔도 실감을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앨범에 관한 이야기들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사실 우리 유니스에는 이제 한국 멤버들도 있고 필리핀 국적의 멤버 그리고 일본 국적의 멤버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그런 그룹일 것 같은데, 뭔가
같이 준비를 하면서 소통의 부재라든가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은 없었는지 그런 에피소드를 솔직하게 우리 멤버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젤리단칸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젤리단칸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한국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다른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다른 멤버들을 한국인 멤버 특히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께서 제리단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지난주에 봤을 때보다도 지금 일주일 만에 엄청 많이 늘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우리 멤버들이 오늘 쇼케이스 때 크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대견하고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자, 우리 유니스에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우리 유니스도 열심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를 가장 먼저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저와 옷 색깔이, 의상 색깔이 조금 비슷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내드렸습니다. 네, 안녕. 네, 마이크 한번 열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고홍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뷔 축하드리고요. 네. 데뷔 전부터 워낙 팬들이 많이 주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SNS 팔로워도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증가를 했고 이런 관심들이 근데 아직 친구들한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부담은 없었는지 이 같은 이제 사랑을 보고 좀 어떤 각오를 다졌는지 몇 분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서원 씨한테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 원래 트로트로 얼굴을 알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돌을 도전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고 데뷔 소감도 좀 남다를 것 같아서 그것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로트 신동으로 활동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자신에게 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붙여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천천히 우리 멤버들 답변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대중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현주 형, 그게 부담이 되거나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네, 유니스의 현주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데뷔 전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와서 부담이 안 된다면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 받은 사랑에 저희가 더 임하려고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데뷔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우먼을 여러분들, 기자님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또 답변으로 그런 많은 관심들이 또 어떤 각오를 더 다지게 하는지도 질문 주셨거든요. 네, 그런 관심이 어떻게 또 우리 유니스에게 좋은 작용을 했나요? 네,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뭔가 저희 유니스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뭔가 저희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를 느끼고 더 열심히 저희가 꼭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멋진 무대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소원양에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천천히 실수해도 되니까요. 천천히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미스트롯에도 출연하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부담되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또 아이돌에 도전하게 되셨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도 질문 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유니스 임성원입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트로트를 시작했을 때 트로트도 정말 유행을 많이 했지만 아이돌, 케이팝도 정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반 친구들을 통해 케이팝을 정말 많이 접하다 보니 아이돌이라는 꿈이 생겼고 아이돌로서 무대를 서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돼서 유니버스 티켓에 도전을 하게 되고 지금의 유니스 멤버가 될 수 있었던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동 경험이 제 아이돌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트로트 하기 전부터 버스킹을 정말 많이 해왔어요. 그런 버스킹을 한 경험 덕분에 여러 무대에 서고 처음으로도 많은 관객분들 앞에 서도 떨지 않고 제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프로페셔널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지금도 아이돌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정말 모든 과정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서은 양이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말씀 잘 해주셨고요. 아유 감동이네요. 씩씩하게 멋지게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네, 자, 네,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IMBC의 이호영이고요.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유니스 음악의 강점 그리고 유니스라는 그룹의 강점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의 경험들이 이번 앨범 준비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됐는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또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은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유니스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네, 답변을 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면 먼저 쓰는 우리 윤아 양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 윤아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멤버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유니버스 티켓에서 만들어진 그룹이다 보니까 데뷔를 하기 전에 실전 경험이 다들 있는 멤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뷔곡 무대를 하면서도 떨지 않고 프로답게 해나가는 모습이 아마 저희의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이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프로그램 출연으로 인해서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앨범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어떠한 도움이 됐고 또 앞으로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 우리 윤아 씨 말씀처럼 너무 동의하는 부분인데 혹이나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나 또 지금까지 이런 게 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 지금 우리 서은 형이 마이크를 지금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 서바이벌 경험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많은 실력을 쌓아서 이제 1, 2주 안에 저희가 노래를 완성시켜서 무대에 오른 것이 그런 다양한 경험으로 익숙하게 쌓게 되었고 그래서 데뷔 70일 정도 안에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노래를 한 번에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아무래도 TV 프로그램을 녹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또 완성도를 높여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또 만나고 계신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처음에 1화 때 등장했을 때 모습과 마지막 회에 등장 모습이 굉장히 다른 또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많이 성장하게 해주었고 앞으로도 그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우리 기자님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의 조선 정빈 씨고요. 데뷔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유니버스 티켓에 이제 뭐, 그 효연 씨나, 그 윤아 씨나, 뭐 김세정 씨나, 그 백생재나 선배 걸그룹 분들이 다 조언도 해주고 심사도 봐주시고 했는데, 이번에 데뷔를 앞두고 특별하게 조언을 해줄 게 있다면 어떤 거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우리 멤버들을 많이 이뻐해 주시고 또 많이 조언해 주셨던 우리 선배님들께서 혹시 이번에 데뷔하는 소식 들으셨을 분이 좀 응원해 주신 게 있다면 어떤 응원들이 기억에 남는지 현주 형 이야기해 볼까요? 네, 유니스 현주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윤아 선배님이 본 회사에 선배님이다 보니까 유니버스 티켓 끝나고 유니스가 되었을 때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네. 사진이 뜰 때 뭐 SNS 글이 올라올 때든 항상 코멘트를 적어주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 데뷔 전에 전날은 아니고 저번 주쯤에 데뷔 준비하느라 힘들지 않냐 라는 문자와 함께 저에게 조언과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또 윤하 선배님께서 우리 멤버 윤하 말고 우리 네, 선배님께서 직접 또 우리 유니스에게 응원에 대한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다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유니스에게 질문해주신 기자님 네,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고 바로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 이성훈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유니버스 티켓이 끝나고 슈퍼신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이거 말고 좀 뭐 새롭게 얻고 싶은
소식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롤모델은 누구인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우리 처음 쇼케이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은 꼭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유니스는 어떤 또 선배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가 또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수식어에 대해서 답변해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줄까요? 누가 한번 줄까요? 우리 엘리시아 양이 네, 도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엘리시아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니스의 질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유니스의 롤모델은 차이스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차이스 선배님처럼 유니스도 서바이벌쇼에서 모여져서 그리고 처음 데뷔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서요. 그리고 저희 유니스도 항상 많이 세계적인 많이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 트와이스 선배님들처럼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다고 얘기해주셨어요. 잘했어요. 네. 자, 그럼 수식어는 우리 엘리시아 형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유니스를 생각하면 딱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다라는 뭐 호불을 어떤 멤버가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서웠냐? 좋아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가봅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스 임서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유니스가 얻었으면 좋겠는 수식어는 유니스라는 이름 자체를 떠올리면 5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니스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또 5세대 대표 걸그룹을 떠올렸을 때 저희 유니스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유니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와, 지금 무전기로 누가 답변해주는 거 아니죠? 어떻게 서원씨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씩씩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손 드신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고 질의응답 시간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이입니다. 데뷔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디션 사상 최초로 필리핀 국적의 엘리시아스가 최종 1위를 하셨잖아요. 좀 소감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글로벌 활동할 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엘리시아 양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유니버스 티켓에서 또 1등을 하셨어요. 그때 소감이어도 되고 아니면 오늘 들은 또 소감이어도 됩니다. 어떤 기분이신지 답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의 리시아입니다. 네, 유니버스 티켓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데뷔 확정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일 처음으로 데뷔할 줄 몰라서 너무 놀랐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실 것 같아서 너무 감동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사하지만 또 그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니스에게 질문 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추가로 좀 질문 드리자면 우리 유니스가 올해 아직 상반기잖아요.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성과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한번 또 이야기를 포부를 밝혀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유니스의 목표, 포부 이런 거, 네, 우리 윤하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스의 윤하영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신인상을 저희 유니스 멤버들과 함께 신인상을 타는 게 이번 연말 목표, 이번 연말까지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신인상은 아이돌이 저희 유니스 멤버로서 한 번밖에 얻을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저희 유니스가 신인상을 휩쓸고 싶다는
네, 휩쓸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지고 당찬 포부를 우리 윤하 양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열심히 활동해서 연말이 되면 꼭 좋은 또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쇼케이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멤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이제 앞으로 나와서 마지막 그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오늘 우리 유니스 멤버들 너무너무 씩씩하게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네요. 자, 마지막 순서로 우리 리더이신 현주 양이 와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데뷔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유니스가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쭉 지켜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유니스 단체 인사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니스 멤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무대 옆으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절대 무대에서 넘어지시면 안 되고요. 네. 자, 끝까지 이동하시면서도